거기서 김성호 배우님이 맡았던 이 기범이란 역할은 뭐냐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거든요. 생사람 잡고 있는 거 잘 아시죠? 모르겠는데.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서 본 적이 없는 캐릭터를 창조해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그 고향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좀 차갑고 좀 절제되어 있는 뭐 그런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셨죠. 그래서 특히는 이제 분식집에서 막 라면 먹으면서 이 대결하는 장면을 봐도 억지 부리지 맙시다. 서로 얼굴 잘 안 마주치는 이제 그런 그 사이코패스. 거기서도 고춧가루를 윤재원 배우가 확 붓는데 이렇게 고춧가루를 팍팍팍 그냥 고춧가루 그냥 먹잖아요. 네. 그냥 먹고 싶더라고요. 아 입맛에 맞아서. 그냥 김성호였으면은 안 먹었을 텐데 네. 기범이 같았을 때는 고춧가루를 거기가 다 뿌려도 그냥 대놓고 신경 쓰지 않고 더 대놓고 오히려 고춧가루를 많이 퍼서 먹고 싶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런 사이코패스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그 자기 수배 전단지가 붙어있을 때 보면 보통 범인들이 이제 그거를 떼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붙여놓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또. 친구가 이제 자기 그 숙소에 시체로 왔을 때 나의 먹이를 다른 사람이 처리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내 물건에 손을 대. 그 이전에 연기했던 그런 사이코패스랑 결이 다른 그 모습을 좀 연기했다는 좀 알 수 있죠. 난 그렇게 사람 막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. 김성호 배우는 이 기범을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까요? 뭐 영화상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무슨 생각으로 사냐 너? 우월감? 우월감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제 기범이가 뭐 축구를 한다. 그러면 축구를 여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민재예요. 그러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. 미치는 거지. 미치는 거예요.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공부 쪽으로 우월감이 발달했다면 판검사나 되든 하여튼 뭐 공부 잘해서 될 수 있는 어떤 직업에 그 우월감을 그걸로 해소를 시켰을 텐데 우월감이라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는 태생 자체가 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진 상태에서 이 우월감의 욕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살인을 저질렀을 때 안 들켰어. 네가 다 죽인 거 알아, 이 놈아. 다섯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한테도 안 들켰어. 세상이 내가 한 줄 아무도 몰라. 내가 그들 위에 있네. 응. 이 아이가 찾을 수 있는 그 우월감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그쪽이었던 거지.